네, 첫 번째 이슈는 삼성전자 소식 준비를 해 주셨는데, 자, 삼성전자가 7만 원대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보니까 7만 원에서 간신히 지금 지키고 있는데 7만 원선에 안착할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향한 증권가의 시각이 아주 좋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선 간신히 좀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7만 원선 위에 올라오면 막 차익 매물 나와서 또 이탈하고 이런 네.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어서 그런데 요새 며칠 사이에 이 삼성전자의 관한 증권업계 분위기가 조금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신증권에서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7조 원대에서 8조 4천억 원까지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는 9만 원 선으로 유지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9만 원 선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아. 올해 내 6개월 내 이제 추정치를 내놓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년 한 3월까지 이렇게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연간 영업이익이 대폭 상향됐다는 점 이 부분을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증권에 이어서 KB증권도 보니까 목표가를 9만 5천 원까지 유지를 하는데 이게 그럼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수치거든요. 9만 1천 원 선이었었으니까 네. 같은 모멘텀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어떤 이유일까? 이렇게 좀 궁금해지는 시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증권사 리포트 중에 KB증권이 지금 9만 5천 원까지 목표가를 올려 잡은 상황인데 자 이렇게 전망이 좋아지는 배경,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대부분 이 반도체 중소형 업체들 실적이 아직 좀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 대형주 위주로 수급 쏠림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수급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을 대폭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 결국 실적 개선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제가 대기하면서도 들어보니까 HBM 얘기 계속 나오더라고요. HBM이요? 요새 최근에 계속. 최근에 많이 듣는 단어인데. 그렇죠. 네. 이 HBM을 역시나 공통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최근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이 4세대 HBM인 HBM3를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네, 그때 이제 공급한다. 삼성전자가 급증했죠. 그랬었죠. 네. 이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AMD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품질 승인을 좀 받은 상태이고 올해 하반기 중에 또 HBM3 이후 이제 HBM3P를 공개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연상이 가능한 이런 패키징 제품을 개발을 해서 차별화할 것이다. 이런 네. 목표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의미를 좀 찾아볼 것이 이 양산 시기나 공급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어떠한 이 표준화된 품질을 승인받았다. 이것을 네.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원래 한다. 원래 HBM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좀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 내용도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자, 방금 전에 말씀을 해드린 대로 HBM 시장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HBM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대역폭 네. 메모리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D램 여러 개를 좀 수직으로 쌓아서 좀 빠르게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D램을 한 면적에 여러 개를 쌓아 올리면 그만큼 높은 용량을 확보할 수 있어서 데이터를 이 대용량 처리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직으로 올리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온 HBM3 같은 경우는 뭐 2기가를 한 12개 정도 올리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D램 간격 사이 이제 통로들도 많아지는 거고요. 그만큼 그러면 빠르게 좀 전송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그러니까 있을 고성능이 된다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최근까지는 일반 D램에 비해서 각광을 받지 못했던 게 기술도 워낙 어렵고 또 가격 역시나 한 두세 배 정도 비쌌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던 게 이 AI, 생성형 AI라든지 4차 산업이 확산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보다 더 중요해진 시점이죠. 그래서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머신러닝, 슈퍼컴퓨팅 이런 부분까지 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런 수요처들이 좀 많아지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지금 서비스 확대되면서 이 HBM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HBM이 좀 가격대가 높으니까
뭐 실적도 더 좋게 나온 거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AI 반도체 시장이 올해 좀 300억 달러 수준인데 매해 한 50%씩 이제 오를 것이라고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2027년에는 그렇게 따지면 한 1,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지금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AI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재편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고요. 이제 수요가 말씀해 주셨듯이 연간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다가 또 워낙 고부가 가치 사업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주목할 수밖에 없고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타 반도체랑 좀 다르게 이거는 주문형이에요. 그러니까 재고 같은 문제도 사실은 실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재고가 가장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감산을 하느니 그것으로 이제 공급량, 뭐 수요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주문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고 이익률 자체도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방금 전에 삼성전자의 HBM 시장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자,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HBM 시장의 강자는 SK하이닉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HBM 지금 1등은 SK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지난 연도를 살펴보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한 50% 그리고 삼성전자가 40% 나머지 10%를 마이크론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럼 우리나라가 90%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양분해서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올해는 삼성전자가 우리 항상 1위만 하던 거 2위 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한 46%, 49%까지 확대를 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SK하이닉스도 그만큼 좀 비중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해 기준 점유율이고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밖에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또 역시나 46%에서 49% 정도로 조정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 마이크론은 그만큼 더 축소됩니다. 한 6% 정도 수준으로 올해 다시 재편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SK하이닉스가 일단은 지금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2013년에 AMD랑 같이 세계 최초 ABM을 개발을 하고 양산을 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걸쳐서 제품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2021년에 역시 세계 최초로 HBM3 그러니까 4세대 지금 HBM이죠. 이것을 내놓은 것도 역시나 SK하이닉스인 거고요. 근데 지난달에는 또 5세대를 개발을 완료했다고 하고 내년 상반기쯤에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HBM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난 2분기 SK하이닉스 D램 점유율을 좀 보니까 31.9%까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HBM이 지금 효자로 지금 등극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반도체 주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뭐 어제도 반도체 굉장히 강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주가 좀 기대받아도 될 만한가요? 기대만큼 빡 오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조금은 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 사실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쉽게 감산에 대한 효과가 좀 본격화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데 일단 반도체주의 이런 낙관적인 신호를 보고 있는 의견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글로벌 메모리 기업들 감산으로 공급 과잉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앞서 설명했던 이런 수익성이 좋은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네. 대신증권에서 이번 달에 이제 D램 현물가, 고정가 반등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공급 기업들의 감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또 고객 재고 축적 수요가 강한 DDR5 같은 이런 계약가도 이번 달에 반등이 예상되면서 좀 실적 개선 가식성이 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 네, 뭐 그런 방금 전에 하신 말씀들 다 종합해 보면 반도체주의 반격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뭐 대신증권이나 KB금융의 목표가 정도만 나와도 굉장한 반등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2년 전부터 업황 좀 회복된다 했는데 이번 하반기엔 좀 진짜로 회복됐으면 좋겠네요. 한번 정말 반도체주의 반격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HBM 시장과 관련한 반도체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